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쁘니까. 아니, 저희 시댁 식구분들, 여자분들이 다 키가 크세요. 네. 그리고 다 날씬하세요.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, 이제 저희 형님이, 그러니까 하얗고 약간 말투도 이영애 언니 스타일이고 되게 여리여리해서 되게 예뻐요.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형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.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야. 연예인이 저기 있다고. 저 무리에. 근데 내가 아닌 거야.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이었어요. 그 정도로, 그 앞에서. 정도로 예뻐요. 네, 되게, 네, 되게. 아니, 그 저기 예뻐요. 남편 그 형제분들이 예쁜 분들을 좋아하십니까? 저희 남편이 첫 번째도 얼굴, 두 번째도 얼굴, 세 번째도 얼굴이라고 아, 자기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왜 은혜? 아, 형들보다. 아, 형들보다. 에이, 못됐다.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어느 날 이렇게 막 여행을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. 야, 나는 진짜 선 봐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진짜. 진짜 못 살았을 것 같아. 왜? 이랬더니, 야,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랑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래. 자기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. 아~ 야, 제가 볼 때 선수인데. 야, 오, 고수인데요, 고수? 부인한테도 작업을 거네. 아니, 부인한테 굳이 그런 표현 못 써. 아, 이렇게 차가 막혀. 에이, 막 이러고, 이러면 되는 거지, 그거를. 아니, 지금도 밤에 문자, 저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몇 시에 와? 왜? 이러면 아이스크림 사다 놓게. 절대 혼자 안 먹어요. 꼭 얼려놓고 기다려요? 네, 기다리고 내가 그날 너무 늦게 들어오면 다음 날 먹고. 아, 남편분이 근데 저기 뭐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시고? 아기 낳기 전에는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서 일찍 들어오고요. 지금 아기가 아기 낳은 다음에 쌍둥이니까 이제. 너 또 욕먹어. 이제 자랑 그만하려고 그랬는데. 흉을 봐봐, 흉. 아니 근데 어? 싫은 게 뭐야? 엄마 싫은 거 잔소리? 아니, 그 귀여운 거 말고. 아, 그런 거 말고. 진짜요. 그런 거 말고. 아니라. 그런 거 누구나 다 과학적인 거 말고. 없어? 네, 뭐 막. 아니, 이만큼 잘해주면 그만큼 잔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느 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요. 왜 이렇게 깨끗해? 막 이런 거 아니지. 썩은 것들, 오래된 것들. 다 꺼내서 엄청 뭐라고 하고. 자랑 좀 그만하라니까요. 아니, 자랑이 아니죠. 그걸 다시 남긴 대신 또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. 치워주면 괜찮은데요. 그냥 냅두고 화를 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차라리 저는 성격이 그냥 한 번 딱 말하고 마는 성격인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식탁에 앉으라고 시켜요. 여기 앉으라고. 혼내는 그래서 아니, 그럼 자질구리 한 거 말고 좀 시원한 거 흉. 박은혜 씨가 우리 저 인천 후배잖아. 네네. 인천에서 시집 제자 같네. 내가 보니까 인천에서 시집 제자 어떻게 알아 인천 시집 제자 인천에서 내가 만난 여자 중에서 시집 제자에 갔어. 아이, 저게 다 사실이라면 네. 아니, 근데 아 축하합니다. 정말 대단하다. 와. 네. 그럼 결혼하고 울어본 적 없어요? 왜 없어요? 많죠. 왜? 행복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아, 너무 행복해.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? 테라스 같은 데서 화장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그냥 혼자.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남편이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냥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거지. 집 되게 넓으면 혼자 이렇게 둥글대고 계속 불러본 적 없어요? 이게 우리 집이야 하는 거죠. 아니, 아니라 막 뛰어다니고.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됐나? 하여튼 그런데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거든요. 남편한테. 아, 그러니까 저쪽 물어보려면 안 해, 이제. 그게 아니라. 봤을 때는 그게 제가 사는 집이에요. 제가 어느 날 남편한테 그랬어요. 나도 오빠한테 한 번만 소리 질러보고 싶다고. 사랑해! 그러니까, 사랑해! 넌 내 거! 막 이런 거. 여기는 무슨 화목을 깨는 무슨. 그럼 오빠요. 자, 이번에는 홍은희 씨인데. 전 진짜 없죠. 있어요. 근데 이게 근데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. 키워드가 있잖아요. 중요한 게 변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. 네. 제가 할게요. 정말 변태 커플이다라는 풍문이 있어요. 이들 부부에겐 비밀스러운 기념일이 있는데 바로 복종의 날. 일주일간 죽도록 노예처럼 산다. 어우, 세상에 웬일이야. 웬일이야. 아, 근데 이건 유럽이나 뭐 이렇게 누가 누구의 노예로 사는 거죠?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고 해달라는 거 해주는 있어요? 거. 아, 사실 좀 그게 좀 됐는데요. 네. 결혼 초에? 아니 한 중간쯤. 아. 네, 제가 저희 이제 10년 넘었는데 네. 그 한 5, 6년
그쯤 됐을 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해달라는 거 해주고 이렇게 저를 들어주다가 이제 아 몰라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때쯤 그게 권태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. 그때쯤.